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를 지나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역사가 시작되며 동시에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500년 후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나라 계약이 체결되면서 쌍무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4장은 사해 인근 5개 도시국가와 아수르 지역 4개 도시국가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가담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후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의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5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수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포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지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갈대아우르, 하란,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베델, 아이, 애굽, 요단 지역, 소알,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아드마, 스보임, 벨라, 엘바란, 엠미스밧, 하사손 다말, 시뜸 골짜기, 단, 다메섹 왼편 호바, 사외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브라함, 사라, 롯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구 바벨론 남동쪽 212km, 페르시아만 서북쪽 240km 지점에 있는 비옥한 지역이며 현재의 엘 무카야르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우르는 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한 고대 수메르 문명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페르시아만의 항구이며 유보라데강 어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서양의 회의주의자들에 의해 우르는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가 아니라는 주장이 팽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경이 1922년부터 1934년까지 우르로 추정되는 도시에 대한 철저한 발굴 작업을 통해 우르가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임을 밝혀냈습니다. 울리경에 의해 발굴된 우르 유적에서는 바벨탑을 본뜬 지구라트가 발견되었는데 그 모양은 계단식 정방형이었으며 단단한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달의 신 난나르와 그 안에 닌갈에게 각각 봉헌된 두 개의 신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역청을 입힌 수도관, 주방, 상, 화덕 등이 있었고 그 외에 과일과 가축의 가죽 등을 저장한 창고와 상점, 재분소, 의상, 작업장 등 흔적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서판에는 맷돌 돌리는 소녀와 그녀에게 맡겨진 할당량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수메르 문명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대도시의 문명을 전통으로 받았던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르란 지명은 불사르다, 밝다, 빛나다 라는 뜻이 있는 오르에서 유래하며 불, 빛이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갈대아는 끼어들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라는 아수르의 두 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이고 아수르의 다른 하나의 수도는 바로 느느웨입니다. 가나안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던 땅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으로 약 1000km이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800km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리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만을 의지해 유보라데강과 시리아 광야를 지나 레바논 및 다메섹을 거친 후 가나안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지역 5개 도시국가와 아수르 지역 4개 도시국가의 전쟁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가나안 사해 근방의 5개 도시국가는 소돔을 비롯한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이고 아수르 4개 도시국가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을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한 큰 그림,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한 민족이 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대세였던 사사시대에도 베들레헴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경 속 멋진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